두 이러면 두부 김치가 되네. 근데 고기 들어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깨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두부 김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부 김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진짜로 두부를 끓는 물에 데쳐서 이 신김치랑 네, 딱 주면 두부 김치야. 그렇게 전형적이야. 네, 양념까지 하나 주고 김치를 볶아서 줄 수도 있죠. 네, 네.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네. 안 넣고 한다고 생각할 때 뭐 넣고 뭐 할까요? 아무래도 김치만 그냥 볶으면 좀 약간 심심하니까 들로 볶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다 맞아요. 김치만 살짝 들기름에는 아니면 식용유 살짝 볶으면서 뭐 자기 좀 단맛을 좋아하면 소금을 설탕을 좀 넣어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야채가 안 들어갈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껏해야 파로 갖고 좀 기름 좀 내다 하면 좀 고소하겠지. 그런데 이제 고기가 들어가. 고기가 들어갔을 때 두부김치를 먹어봤어요? 고기가 들어가 고기가 들어가 있는 두부김치 같이 볶아서 어 두부김치를 네. 고기가 들어간 걸 안 사 먹어봤어요? 네. 들어가 들어가 시중에 파는 두부김치의 대부분은 많이 고기가 많이 들어가요.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육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육볶음에 야채들을 조금 줄이고 그 많은 부분을 김치들이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맛. 그리고 그거를 같이 두부랑 먹은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완성도가 높은 두부김치의 그렇죠, 그렇죠. 음식이지. 아니 근데 유상 씨 멘붕이 온 것 같은데 두부김치 네. 고기 들어간다니까?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두부를 그냥 삶기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네. 삶으면 되지. 가는 여기 있으니까. 김치로 하는 건데 뭐. 그치. 삶아서 네. 깨소금 이렇게 삶아. 아 두부랑 김치랑 혹시 같이 볶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려고. 아 두부김치 시켜볼 걸 희한한 게 나올 뻔했구나. 자 그럼 두부김치를 한번 해보자.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재료부터 자 야채부터 채소부터. 자 이게 이제 크기를 내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에 따라서 야채나 들어가는 크기를 잘 정해야 돼요. 그래 좀 야채 크기도 적당하게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좋은 거죠. 두부김치에 들어가는 김치볶음은 이미 김치 갖고 돼지고기의 맛을 다 잡아낸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재료들은 그냥 색감과 이 식감을 살릴 뿐이야. 나머지는 그냥 데코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우리는 삼겹살 넣고 목살 넣고 삼겹으로 크기는 적당히 두부 이게 익으면 쪼그라드는 거 알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김치 두부 김치에 쓰는 김치 무조건 쉬거나 푸기가 해야 돼. 이게 이제 만약에 걸리거나 겉절이라면 큰일 나. 배추 볶음이 되는 거예요. 네. 배추 볶음 두부 김치가 아니라 그럼 휴이 돼 기본. 두부를 그러면 어떤 두부를 쓸까요? 아무거나 아무거나요? 아 고르게 됐나 이게. 그래도 이왕 하는 거면 좀 탱탱한 부침 두부. 부침이 낫겠죠, 선생님?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 일단은 물을 끓이자고요. 물 좀 올려놔요. 이때 윤성 씨 잘 해왔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냄비 끓이려고 그랬잖아요. 네, 저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너무 두껍잖아요. 두꺼운 게 아니라 똑같은 얇다 그러면 두부가 들어가면 아,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해서 건질 수 있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려면 아, 저기 가서 쏟아야 돼.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사실은 이거는 잘 으깨지니까 두부가. 그다음 볼 하나만 꺼내봐요 볼. 그다음에 다 궁금해하는 게 이거거든. 두부 사면 이렇게 안에 물 들어 있잖아요. 예. 나쁜 물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있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쌀뜨물이나 뭐 이런 간수처럼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뭡니까? 뭐 어떤 걸 이거를 이거 버려야 돼. 버리잖아요. 버리고 예. 물로 살짝 한번 헹궈서 쓰는 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무슨 몸에 이상한 건 절대 아니에요. 두부 보관할 때는 그냥 이거 그냥 버리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두부 보관할 때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쓰다가 좀 남잖아요. 네. 물 수돗물 받아서 물 완전히 두부가 잠길 정도로. 그래요? 수돗물로요. 아 저는 아니, 일부러 정수물이면 더 좋겠지. 일부러 저는 물 생기지 말라고 물 다 버리고 했는데. 전물 버리 아니 그거는 잘못. 물에다 담궈놔야 돼요. 꼭 두부는. 아. 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지금. 네. 이거 밑에 이렇게 다도 돼요? 안 타요? 안 타요. 물인데 물. 이 상태로 놔두고 적당히 따뜻해지면 완성. 요거 있잖아요. 네. 물을 약간 넣고 렌즈에 돌리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죠? 이거 물 안 넣고 렌즈에 돌려도 돼요. 아 그래요? 살짝. 아하. 보통은 두부김치를 어떻게 두부 쓰냐면 나는 이제 저거를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통으로 지금 하는 거고 보통은 그냥 썰어 써요. 이렇게 해서 잘라서 넣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저기 데쳐서 쓰기도 해 이렇게. 대신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물을 조금 덜 잡아도 되는데 건져낼 때 아무래도 부서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붙여서도 써요. 두부김치에 두부 전 부친 두부를 쓰기도 해. 자 이거 넣어볼까요? 이거 만약에 고소하게 두부의 맛을 더 올리고 싶다면 여기에 참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좋아요. 떨어뜨려볼까요?
아, 요건 맛있겠다. 이래 아. 이러면 두부에 이제 기름이 싹 향이 살짝 밴다기보다는 싹. 묻기 때문에. 와, 그 참기름 한 방울 들어갔다고 지금. 냄새 확 올라오죠. 집밥을 하면서 이제 이런 재료들의 향을 맡기 시작했어. 이런 방법도 있지만 사실 어떤 방법도 있겠어요. 그냥 두부 삶은 거 올리면서 소리나 뭐로 슬쩍 참기름 위에다가. 근데 이제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저렇게 끓여버리는 거. 그것도 괜찮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차이가 있어요. 목살을 쓸 경우는 기름이 삼겹살이 많이 나와요. 목살 많이 나와. 삼겹살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목살도 똑같이 썰어 쓸 때는 식용유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나는 이제 나만의 방식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삼겹살을 하기 전에 아 이렇게 칠해 칠해. 칠할 것도 잘. 아 까는구나. 자 이렇게 바닥에 아예 붙이듯이.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긴 거 있잖아. 긴 건 긴 거대로 그냥 그대로 한 번에 되겠지. 그래 놓고 가위로 딱딱딱 자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기름을 안 써도 돼요. 그리고 두부김치에 있는 고기가 허여물건한 게 마금직스러워. 약간 노릇노릇한 게 맛있어. 노릇노릇한 게 나을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서 목살이나 삼겹살 한쪽 면을 놓고 목살은 기름을 두르고 해서 이거를 전 부치듯 튀기는 거예요. 살짝. 아, 튀겨요? 햄불에. 튀기듯이. 왜냐면 이제 기름이 나와요, 여기는. 햄불. 기름 충분히 나오죠? 네. 네. 이 나는 돼지고기 기름에 김치 볶는 걸 되게 좋아해. 아, 그래 맛있죠. 맛있죠. 근데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이 기름을 따라내. 따라서 버려. 안에서 이렇게 하면 나와지니까 버릴 수 있어요. 버려 버리고 안 쓰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도 기름은 좀 있으니까 식용유를 좀 두르시면 돼. 거기에 돼지 기름을 따라낸 다음에 나는 그냥 쓸 거야. 나는 이거 사실 이제 이 돼지 기름 맛을 먹는 거예요. 나는 이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포인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설탕을 약간 반 스푼 정도. 이거에다 뿌려 살짝 이렇게. 와. 이게 이제 기름에 설탕이 녹으면서 향이 싹 살아. 아하. 이거. 아 맛있겠다. 이거 좋죠 색깔. 네. 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제 이따 저기 해놓으면 돼.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 먼저 양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포인트. 여기다 나는 물을 부을 거예요. 와. 대부분 여기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뭐냐면 집에서 볶다가 여기까지 설탕을 나머지 이제 가면서 고춧가루 넣어야 되나 얼마 넣어야지 간마늘 하면서 어떻게 넣더라 이러다 보면 여기 막 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야채 그러니까 막 야채를 빨리 넣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안 되면 그냥 꺼내놓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걸 못 해.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놓고 물 부어요. 자 튀지 않을까요? 튀라 튀라 본번 물이 많아서 튀? 아니 원래 기름하고 물 삼극인데 그거는 기름보다 물이 조금 때. 들어갔을 때 튀지. 이건 지금 기름보다 물이 훨씬 많죠. 자, 이러면 쫄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기에 충분히 양념이 배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맛이 이미 충분히 뱄다고 생각 들죠? 네.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번 넣어볼까요? 고춧가루. 색깔 내야 되니까. 색깔 내야 되고. 하나 반 정도? 하나 반. 이거는 자기들 색깔 좋은 거 많이 넣으면 돼. 그 다음에 마늘. 한 숟갈 정도 넣어야지. 고추장을 쓰진 않나요? 고추 안 써요. 고추장 안 되지. 와, 맛있는 냄새가 벌써. 간장. 하나. 둘, 세 개 반. 간장량은 자기들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럴싸하게 고기에 간이 다 배는 것 같지 이제. 네. 그리고 봐요. 아까 충분히 누른 것 같은데 보여요? 안 보이네. 이 상태에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김치. 김치 좋아. 김치를 지금. 넣어서 김치도 한번 살짝 익혀주면서 김치 맛이 충분히 배게. 나머지는 도와줄 뿐이야. 우리는 손님 맞이용이기 때문에 좀 이쁘게 갈라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썰어놨죠. 지금 어느 정도 된 거. 김치가 너무 익으면 아삭한 맛이 없어요. 여기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양파하고 당근은 살짝만 익으면 돼요. 네. 눈으로 먹는 거니까. 자 지금 뭐 먹음직스럽긴 하지만 안 와닿지. 아 그 역할을 이기하는 이기하는 아, 와닿았는데 그래도. 잘 봐요. 네. 이 상태에서 넣고 난 어떻게 하냐면 불을 꺼. 잔열로. 와. 그냥 제육 덮. 이게 이렇게 해야 고추나 파들이 좀 살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 어떤 그 음식점에서 먹는 것보다 김치가 좀 덜 볶아졌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일부러 아삭하라고. 아삭하라고. 일반 식당에서는 사실 볶아요. 이거보다 엄청 볶은 게 아니라 미리 볶아놓은 거야. 왜냐면 그때 이걸 어떻게 해 주문 들어오는데 주점에서 하루 메뉴가 수십 개인데 그걸 물러 있잖아요 김치.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미리 볶아서 갖고 있다가 볶아놓은 김치 꺼내서 돼지고기랑 달달달 볶아서 끓이는 거.
그래서 그건 식당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건 집에서는 이래놓고 마무리를 뭘 하게? 깨.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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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아니 한식엔 참기름이 최고지. 자, 두부는 이미 다 된 거예요. 아까 따뜻한 물에 넣어서 참기만 없어질 정도면 된 거. 그리고 정말 급하면 그냥 냉 것도 찬 것도 괜찮아. 두부 세팅. 이왕 이제 이렇게 완성해 놓은 거니까 좀 모양을 잡아서 놓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접시에다 하나 놓고 상추가 있으면 없으면 그냥 대충 넣으면 되고. 자, 두부를 여기다가 올려야 되는데 이 같은 두부김치라도 이렇게 썰어 놓은 걸 이렇게 올리는 거 봐요. 통으로 썰어 놓은 게 있어 보이잖아. 아,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칼집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한번 했었죠. 옆에다가 아하, 나무 젓가락 놓고 그냥 아하. 이렇게. 애들이 그냥 탈탈탈탈 이거 움직이네요. 나 지금 떨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건 웃겼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약간 벌어. 손님 초대형이니까. 아, 그렇지. 손님 불러놨으니까 뭐 좀 모양 좀 잡아주면은 이 정도 해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이래놓고 여기에 깨소금을 살짝 싹 뿌려주고. 자, 보면 약간 물기가 있잖아요. 아, 예, 예. 물기가 있어요. 두부랑 좀 어울리는데 난 물기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김치 넣고 볶을 때 좀 센 불에서 물기를 다 날린 다음에 나머지 야채 넣고 볶으면 돼요. 아, 근데 물기 있는 게 좋네요. 고기를 넣고 볶을 때는 그냥 담백하게 그냥 두부를 삶아서 여기를 만약 김치만 그냥 쓴다 그러면 좀 여기 노릇노릇 고소하게 해주면 좋죠. 근데 두부김치에 나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는 못 먹어봤다는 얘기죠. 이제 먹어보면 돼요. 그래, 그냥 맨날. 이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야, 그 앞에 인생 참치야. 그지? 자, 이제 각자 개인 집 갖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어. 제 인생에 요새 제일 긴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음식 뜨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시간. 아, 너가 막내야. 앉으세요. 아, 자, 일로 와. 야, 막내야. 막내야. 먼저 아, 여기 있어요. 아, 그 막내 서러움이 아니라 이 기다림 동안 길지만 이 설레임과 약간 형은 이거 먹을게 그냥. 막걸리 먹고 싶다. 예. 네. 이게 부서지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또 즉석에서 해 먹으니까 맛있죠. 예. 네. 철판 요리 같이 맛있네요. 김치가 두부 김치가 저렇게 김치가 아삭해야 맛있어요. 밥에 필요 없어요. 두 장 올리겠어. 두부가 약간 밥 밥에 다이어트 하는데 좋지. 김치만 살짝 올릴 거 두부랑 같이 먹으면. 난 안 부실 거 없다 저거. 아 진짜 고소하다. 두부 삶을 때 저 참기름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고소하네. 그치. 생두부 삶아갖고 양념간장에 드시는 분들도 이런 게 좋은 팁이에요. 참기름 몇 방울 떨어져서 같이 삶아버리면 그래. 생두부는 좀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두부 자체에 약간의 그 풍내가 나거든. 그걸 잡아주거든. 지금 집에 삼겹살 남았는데 나는 두부 없어도 그냥 이걸로 지금 얼떨결에 제육덮밥 하나 이제 건져가는 거야. 그냥 김가루만 뿌려갖고. 어, 아니 김가루 필요 없어. 바로에다 그냥 올리면 덮밥이에요. 네. 재밌죠? 이제 순두부 그렇게 하니까. 네, 정말 재밌어요. 확실하게 개념 정리도 확실하게. 네. 짱이에요, 짱.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양념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뭐가 들어가는 중요하지만 차례를 잘 보고 그걸 알면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가는 차례. 그러면 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가는 차례에서 맨 마지막에 고추만 빼면 고춧가루만 빼면 네. 하얀 순두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단 고춧가루가 빠지니까 고소한 맛이 좀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고추기름이 있어야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거 대신에 뭐 참기름을 좀 더 넣는다든가 아니면 간장을 약간 좀 더 넣어서 간장을 좀 졸이듯이 하면 진한 맛이 나죠. 내가 좋아하는 게 개인적으로 카레 순두부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그 과정에서 고춧가루 대신에 카레가루를 넣으면 돼.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간 거 대신에 소고기 간 걸 써도 되고 햄을 다진 걸 넣어도 되고 팥고기도 되잖아요. 팥고기도 돼요. 의외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려냐면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는데 또 우리 맨날 하잖아. 이거 만들어 놓고 맨날 순두부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은 예를 들어 바지락도 넣고 어느 날은 뭐 굴도 해 먹지만 이게 의외로 많이 남았어요. 냉장고에 냉동실에 안 넣고 냉장고에 넣는 게 정말 애매하게 한두 번 먹을 정도에 남았는데
순두부 정말 도저히 못 먹겠어요. 지겨워서. 순두부 말고 또 해 먹을 수 있는 거. 오늘 두부 어차피 육회장. 아니 두부하고 연관된 건 마파두부 알아요? 아하. 아 알죠. 아니 두부하고 연관된 건 마파두부 알아요? 아하. 아 알죠. 오. 이거하고 마파두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이게 약간 좀 중국 같은 두반장 느낌이 나. 그렇지, 두반장 느낌. 마파두부를 만들려면 이제 두반장이라고 하는 장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네. 중국식 그 매운 고추로 만든 네. 양념장인데 두반장 없이도 마파두부를 만들 수 있는 거라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 좀 이만큼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많이 남으면 얇게 펴서 냉동실에 넣고 쓰면 돼요. 네. 근데 만약에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거 순두부는 도저히 못 해 먹겠고. 마파두부 하는 거 같아. 되게 간단해요. 혹시 동두부 남은 걸로 해도 동두부로 되나? 동두부로도 충분해. 똥두부. 동두부로 하면 맛있지. 그러니까. 그리고 마파두부 한다고 꼭 생두부 필요. 집에 두부전 부쳐놓은 거 얼려놓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해도 돼요. 옛날에 마파두부는 두부 튀겨갖고 한다고 했었어요. 양념이 더 잘 배라고요? 아니 이제 더 고소해지라고. 두부를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마파두부 그렇죠. 쉽죠? 물 한 컵만 부어봐요 일단. 양념장, 어 양념장. 한 숟갈이요? 아니지. 두 숟갈? 많이 넣어야지. 많이? 두 숟갈. 하나. 어 더 많이 넣대. 둘. 여기에다가 된장 있죠 집에. 예. 된장 저번에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요 진한 된장이 훨씬 맛이 강해요. 색깔 진한 거. 뭐 양은 조절을 알아서 하면 되겠지만 뭐 단 보통 반 숟갈. 아 된장이 들어가는 게 신기하다. 몰랐네. 두반장 냄새 맡아보면 된장 냄새가 나. 두반장 만들 때 코 된장처럼 콩 삭힌 걸 넣거든. 아. 원래 중국에서. 제가 또 지난번에 또 장칼국수 만들면서 된장하고 또 어떤 그 고춧가루의 어떤 고춧가루의 조화, 콜라보 배합이라든지 이런 건 또 한번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 케첩 넣는 건 어떨까요? 아유,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 뭐 저런 짜증내지. 초딩 입맛을 비웃을 때 어디 수준을 비웃으시더니 케첩이 이게 약간 그 중국 요리 비슷하게 라조기 이런 거 있잖아. 자, 이 상태에서 두부. 자 여기에 다른 건 딱 필요 없고 마파두부 약간 단맛이 살짝 나야 되거든. 마파두부 단맛이 좀 살짝 더 나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 설탕만 3분의 1 아니면 안 넣어도 돼요. 네. 마파두부 먹어봤죠? 네. 마파두부 좋아요. 먹으면 국물이 이래요? 약간 아니요 걸쭉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전분. 아 이제 전수 다 됐네. 전분 한 숟갈에 물 두 숟갈. 한 숟갈 한 정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아, 됐어. 됐어. 거기다가 물. 아, 물 좀 넣으면 돼. 반 정도로 끓이면 돼. 해서 서. 계속 저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 어, 나 처음 해봐, 이거 전분. 우리 옛날에 했던 거야? 누가 키가 크지? 이거 좀 내줘봐. 김과 선배님이요. 아니, 저거. 어떤 거야? 야, 아무도 그거 갖고 가면 안 되지? 그래? 다 얘가 이거 갖고 와. 오케이. 너요? 근데 이거 너요? 네? 전분? 아 잠깐만. 간 좀 봐봐요. 간은 제가 봤을 때 맞을 것 같아. 여기 지금 된장이랑 이거밖에 안 들어갔죠? 설탕이랑. 아니 어차피 이거 기본 들어갔어. 이거랑 설탕이랑 된장 들어갔어. 간 맞습니다. 자 넣어봐. 맞아요? 네. 자 넣어봐요. 그럼. 아 물 두 숟갈이라는 게 물이 두 숟갈이 그렇게만 해? 아니 전분은 좀 많이 넣었어요. 그럼 다 넣으면 큰일 나지. 전분이 이렇게만 물 한 숟갈 자 물 살짝. 아, 전부 잘못 넣으면 떡이니까. 완전 떡대요. 이거 봐. 아, 와. 다 쓰려고 한 게 전부를 많이 넣었어요. 근데 됐죠? 봐가면서 이 정도면 그림이 나오죠? 네. 끝. 오. 와. 이 상태에서 쫄이니까. 자. 참기름 어디 갔어요? 마파두부의 마무리 참기름. 선생님 이거 끓일 때 참기름 넣으면 안 되는데 근데요? 끓일 때 넣는데 날라가지. 아 날라가네. 와. 파도 뿌려야죠 쪽파. 그렇죠. 아, 두부를 튀겨서 넣어도 맛있겠다. 쪽파하고. 아 이거 진짜 동두부 하면 진짜 맛있겠다. 쪽파를. 맛있겠다.
근데 후춧가루는 안 넣어도 됩니까? 있어 있어. S. 참깨를 안 뿌려도 되죠? 안 뿌려도 돼. 맛을 볼까요? 간단하네 이것도 마파두부도. 된장만 넣고 저것만 있으면 돼. 왜냐면 안 그러면 그럼 집에서 만약 이 양념장 없어 마파두부 하는 방법도 이제 알겠죠? 네. 알겠어요. 아까 양념장 만들고 그대로 볶기하면 되잖아 머릿속으로. 그래서 된장 좀 넣고 네. 설탕 추가하고 설탕 넣고 밥을 아주 조금 이렇게 뿌옇게 밥을 여기다 그만. 올리고 자. 네. 밥을 좀 올려요. 먹어봐. 아유 마파 아니 아니야 너 먼저 먹어. 내가 그냥 풀려. 아니 아니. 맛있다. 맛있어. 아까 된장이 한 숟가락? 오 된장은 이게 있네 얼마 안 넣었는데. 아 이제. 와 두반장 없이도 충분히 마파두부 맛 나네. 어떻게 이 양념이 순두부 양념이 되지? 아 순두부 양념이 이게 된 거지? 맛있네요. 아, 이거 마파두부 밥이 아주 네? 단순한 요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리 마파두부도 만드는 방법이 지금 생각 뒤로 돌려보면 그러네. 비슷한 거야. 그러네. 고추기름 내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파 양파 넣고 양파 볶다가 고기 다진 네. 것좀 볶다가 대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고춧가루 대신에 두반장을 넣는 거죠. 아하. 그리고 두반장 넣고 물 붓고 끓이다가 전분 넣고 마무리. 근데 이제 지금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우린 고춧가루 넣기 때문에 거기에 된장을 넣어서 아하. 두반장 비슷한 맛이 나게 만든 거지. 소스의 활용도가 대단하네요. 아 오늘 버릴 게 없네. 물론 전에도 버릴 게 없었지만 맛있네요. 정말 아니다. 이거 소스가 대박인 것 같아요.